감태에다가 차돌 여기에다가 관자 하나 올리고 우니를 찍고 아, 배고파. 그자. 택배가 왔으려나? 됐어. 퇴근하고 와가지고 한 잔씩 먹더니 많이도 늘었네. 와슈. 오늘의 술은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나? 아, 와인? 와인 가자, 와인. 아유, 곳에 설쳤더니 덥냐. 사실은 오늘 영상 중에 6,8이라고 있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급체해가지고 지금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집들이 음식을 다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 혼자서 집들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오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이제 친구 초대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프다네. 아프다는데 뭐 어떡해, 쉬어야지 뭐. 일단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평상시에 잘 먹지 않는 걸로 준비했어요. 아임 파인 다이닝. 이렇게 이름만 딱 들어도 약간 좀 뭔가 고급진 느낌 나죠? 아. 예, 먹여요. 많이 시켰는데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어? 나쁜. 혼자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속상해, 속상해. 왜 아프고 그래?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와, 이거 다 어떻게 먹어, 나 혼자. 이게 지금 한우 차돌 사시미예요, 사시미. 그 다음에 요거는 딱새우인데 이건 다 까져서 나온 거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관자, 이것도 그냥 생으로 먹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있다, 요거는 우니.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되게 비싸기도 하고 성게 알이에요, 알. 그리고 요거는 연어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홈마카세, 우리 흔히 알잖아요, 그 오마카세 가가지고 먹으면 엄청 비싼 거. 근데 이거를 또 홈마카세라고 해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시키면은 요렇게 와요. 근데 오늘 친구 초대한다고 제가 큰맘 먹고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프다네. 아, 준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오늘 연락 왔어. 아픈 게 오늘이니까 오늘 연락 오지. 어제 아팠으면 안 그렇겠지? 일단 손질을 할게요. 이걸 엄청 얇게 해야 되나? 좀 얇아야 되겠지?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좋긴 하다.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야 되나? 그러기에는 지금 칼이 너무 안 들어서. 아씨, 하나 먹어볼까? 맛있어! 야, 너무 두껍게 한 것 같아. 얇아야 돼. 이래서 사시미 칼을 쓰는구나. 잘 잘리긴 하는데. 와, 엄청 잘 된다. 와, 간자 써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엄청 흐물흐물해가지고 어렵네. 근데 아직까지 나 오마카세 이런 거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 한번 가보고 싶긴 해. 얼마 하지? 오마카세 하나 한 번 가면 한 두 당 20만 원 하나?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운이 진짜 얼마 많냐 이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방금 조금 요만큼 찍어 먹었는데 바다 향이 장난이 아니야. 세팅 끝! 세팅이 끝났어요. 아 아니구나. 간장 두 개. 좋아지긴 했다. 이런 거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이씨 육파리 때문에 진짜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혼자 먹으려니까 기분이 안 나네요. 맛있는 건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런 거 먹을 일이 잘 없단 말이야. 이게 김이 아니고 감태. 이쁜 거는 이렇게 찍어놔야 돼. 기억에 남지. 원래 친구 오면은 이렇게 마시려고 했는 건데 이거는 샴팡.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놀랐어요. 방금 분명히 뭐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나 이거 터지 이렇게 터진다고 이게? 괜찮아. 나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어떡해. 술 먹지 말라는 계신가? 사람이 먹던 거 먹어야 돼. 괜히 막 혼마카세에다가 와인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소주 먹어야 되는데. 감태에다가 심해. 차돌. 차돌박이 사막. 여기에다가 관자 하나 올리고 오니를. 미쳤다. 연어알. 연어알 찍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와사비를. 이건 그냥 회잖아. 차돌박이 회. 너무 맛있어. 우와 대박. 그냥 쏙 하니까 쏙 빠졌어. 나 근데 이거 내가 처음에 너무 두껍게 썰어가지고 나 어쩔 수 없다. 얇게 썰어야 돼. 얇게. 처음 먹어봐서 그래요. 처음 먹어봐서. 두껍게 썬 것만. 아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이번엔 관자를. 미쳤다. 너무 부드러워. 우니. 관자. 예, 사마보로 이렇게 싸먹어도 맛있는데 나는 따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딱새우도 맛있어. 딱새우 진짜 왜 맛있지? 연어알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도 안 비리다. 태어나서 연어알은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짭조름한데? 좋아. 자, 우니. 되게 오묘한 맛이야. 우니는 난 우니 지금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먹는데 바다 향이 확 느껴져요. 되게 신기한 맛이야. 생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겠다. 차돌박이를 왜 얇게 썼는지 알 것 같아요. 두꺼우니까 구운 것도 별로고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두꺼우면 별로야. 얇게 썼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있다. 감태도 좀 신기하다. 감태 한번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보자. 감태가 이런 맛이구나. 김이랑은 완전 달라요. 우니. 자, 찍어서 얇은 거. 아니, 요 정도면 뭐 얇지 뭐. 와, 이것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뭐 다이닝이니 뭐 오마카세니 내가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한글도 싫어해. 한우 육회 레시피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차돌박이가 오면 냉동실에 10분에서 20분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썰으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차돌박이 두께 있죠? 그렇게 썰어야 돼. 내가 잘못 썰었어. 이래서 진짜 사람은 레시피대로 해야 돼. 그러면 중간은 가. 이 맛있는 걸 두고 내가 이렇게 응? 허짓거리를 하고 있다 내가. 아휴. 근데 우니는 진짜 맛있다. 찍어서 짠! 엄청 얇아야 돼. 너무 두꺼우니까 힘들어. 내가 진짜 몇 번을 강조하는데 정말 얇게 쓰세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 구워야지 뭐. 어허. 이거는 괜찮아. 참 사람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식당 가가지고 추천해 주는 대로 뭐 어디 오면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는데 꼭 지 멋대로 하다가 망해. 그 글을 끝까지 봐야 돼. 또 끝까지 안 읽었다. 조합 생차돌 삼합 감태에다가 얇게 썬 여기도 얇게라고 되어 있어. 얇게 썬 생차돌박이야 감자에 생 우니를 올린 다음 생 와사비에다가 딱 해가지고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관자. 이거 스르륵 녹는데? 자, 연기가 엄청 자욱해요. 좋았어. 와, 기름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구만. 야, 이거 청소하려 그러면 나 이제 뒤졌다 이제. 야, 난리가 났다. 야, 엄청 뿌옇죠 지금. 문 열었어. 어떡하지? 에이, 몰라. 와, 와사비. 관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맛이긴 한데 진짜 거짓말 안 해.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생으로도 맛있고 생으로는 되게 달아요. 새우도 한번. 근데 이건 생이 맛있을 것 같아. 새우는. 아, 혼자서 이렇게 먹으니까. 아니 원래 맨날 혼자서 먹긴 하는데 있잖아 그런 거. 아,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 뭐 서운하다 뭐 이런 것보다 기다리다가 안 온다고 하니까 뭔가 갑자기 외로워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약간 부모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자식 기다리고 있다가 자식들 바빠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이제 혼자 밥 먹을 때 밥맛 안 나고 막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너무 많다. 달다. 새우랑 사랑에 빠졌어.
얘는 굽지 마. 얘는 굽지 마. 굽는 거 아니야, 얘는. 집들이 망했다. 확실하게 집들이 망한 것 같아요, 그죠? 친구 불러서 제가 좋은 음식 먹이고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이렇게 먹으려니까 솔직히 입이 좀 까끌까끌하네요. 한번 쉬자. 아, 여러분 쉬기 전에 잠깐만. 우리 이제 2주 전에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 레이큐어 캡, 우리 탈모 완화기기. 거기에 진짜 댓글이, 제가 뭐 바쁜 관계로 대댓글도 못 달았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우리 주혜님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저같이 시집 안 간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뭐 시집 가신 분들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님, 뭐 남성분들 전부 다 이렇게 진짜 댓글이 엄청 핫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큐어 캡 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딱 11월 달까지만,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30만 원 미만, 29만 9천 원인가? 30만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13만 원 할인시킨, 거의 뭐 반값 할인이지 거의. 13만 원 할인된 가격에 이제 우리 주혜님들에게만 딱 제공을 해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고정을 해놓을 거예요. 거기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 이건 진짜 구매하신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써보고 별론데? 뭐 불만족스러운데? 그러면은 100% 환불까지 해주신대요. 진짜 이런 할인 혜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워낙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 파격적인 이런 프로모션이나 뭐 할인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고맙죠. 그리고 이제 주인님들도 믿거나 말거나 해가지고 한번 구매했다가 3개월 후에 환불하셔도 되는 거고. 요거 한 번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게 또 무선으로, 이제 무선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이제 충전을 해놓고 그냥 모자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자,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드가 있어요. M모드가 있는데 요걸 누르면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 3주 정도 딱 썼는데 약간 떡이 좀 덜 진다? 약간 요런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원래 한 반나절 있으면 떡이 막 져야 되는데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근데 조금 늦다, 한 요 정도 느낌은 좀 있었고. 요거 빨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낭 활동에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파란불이 곰팡이 제거에 좋대요. 그래서 건성이랑 이제 지루성이랑 요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써보시고, 안 하는 것보단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떡진 거 없죠. 치매 머리 감았거든요. 지금 저녁 한 8시인데 아직 뽀송뽀송해요 지금. 네, 걱정이 되니까 매일 하긴 했는데 간편하고 뭐 집에서 케어하고 뭐 이러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정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좋아하실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손질을 못했어. 이게 문제야. 새우 너무 맛있어. 새우는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연어 알도 맛있고 우니도 맛있어. 와, 왜 차돌박이를 손질을 개떡같이 했을까 내가. 이래서 글을 잘 읽어야 돼. 야, 오늘의 교훈, 한글을 잘 읽자. 품을 주문할 때도 상세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리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꼭 드시길 바래요. 저같이 이런 실수 하지 마요. 아휴, 속상하다. 이 좋은 음식을, 오늘 집들이를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폭망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이벤트 그거 얘기 안 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가 세 분을 뽑을 거예요.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영상에 가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사연을 보고 일일이 다 볼 거예요. 지금 300몇 개가 달렸는데 일일이 다 볼 거야. 보고 그 중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세 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영상 여기 요 클릭하시면 그쪽에다 댓글 다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래지 마라. 와, 진짜 은이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은은 아니네요. 그래도 5년의 결실입니다. 제가 진짜 5년 동안 와, 10만이 됐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긴 했어요. 진짜 우리 주인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다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뵐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2주째 사연을 제가 못 읽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영상에는 사연 읽게 하도록 할 테니까 사연 지원 많이 해주시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치킨을 싸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신 분들은 힘내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